내가 만약 무인도에 가는데 정말 여기 중에서 하나만 들고 가야 돼. 하나만. 에어팟인 것 같아. 아니 진짜 내가 이 에어팟으로 인해서 이 불을 만들 수가 있어. 편의성 있지 않나? 솔직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만의 지윤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촬영장에 갈 때 뭐를 들고 가는지 또 이게 저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윤이는 촬영장에 어떤 거 가져갈까? 뭐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뭐는 꼭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요새 또 그런 게 또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가방 안에 있는 나의 물품들을 보여주는 거 많을 것 같죠? 아니요, 생각보다 적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귀여운 가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맨 위에 PJH 이렇게 적혀있고요 하고 맥스의 그림이 있어요. 진짜 맥스예요. 진짜 맥스. 제가 정말 촬영장 갈 때도 이용을 하고 뭐 샵을 갈 때라든지 이렇게 다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저의 애착템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꺼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희의 최애 비니. 저도 비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비니 또인데 비니에 또 이거 팬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지금 제규어 비니. 제규어가 포인트죠. 딱 적었잖아요. 머리 색깔도 나랑 비슷하고 완전히 지훈이를 연상케 하는 그런 비니. 좋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 이게 또 보이네요. 이거는 와 달콤한 그런 젤리를 하나 아, 먹어볼까요? 네. 비타민C가 다른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하게 되니까 다 꺼내볼까요? 그냥 모두 한번 꺼내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 요새 홍삼을 또 많이 먹어요. 피로를 물리시기 위해서는 홍삼 먹어요. 네, 자주 챙겨 먹거든요. 저는 찐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매일러분들이 홍삼을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립밤. 추운 날에는 입술이 자주 잘 터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립밤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립밤을 항상 들고 다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저의 촉촉한 입술을 만들어주는 그런 립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어팟입니다. 이거는 꼭 들고 와요. 이거는 빠지면 안 돼. 왜냐? Music is my life. 노래는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팟은 꼭 들고 다니고요. 예, 핸드크림. 핸드크림은 사실 핸드크림은 안 들고 다녀요. 예,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오늘 좀 기분도 낼 겸 한번 들고 와봤고요. 선생님의 지갑. 이거 보면은 이건 제가 생각이 아니라 우리 미 여러분들 보내주신 지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쵸 향수죠. 향수. 향수 보면은 이렇게 보이나요? 그쵸? 이거 향이 약간 달달하면서도 딱 제가 좋아하는 향이. 요거는 비타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건강을 홍삼이랑 같이 챙겨주는 저의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막상 열어보니까 또 많네. 일단 저희가 가져온 템은 딱 요 정도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귀여운 가방이 또 왔죠. 저에게. 여기 있는 제가 가져온 물건 중에서 이 세 개는 꼭 들고 가야 되겠다. 네, 소중한 템들. 만약에 세 개를 넣어야 된다. 세 개. 일단 제가 볼 때 에어팟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 이동할 때나 이제 장시간 대기를 할 때 이 에어팟으로 노래를 듣는 게 시간이 그렇게 잘 나요. 대본 볼 때나 휴대폰 할 때 이런 이 소중한 에어팟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팟 없으면 진짜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에어팟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향수. 요거는 아무래도 뭐 촬영할 때나 옷이 바뀌기 때문에 향으로 인해서 뭔가 저의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 향수로 인해서 저희 기분을 좀 더 달달하게 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인 것 같아서 네, 향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짠 넣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홍삼이랑 지갑인데 오케이 지갑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계신 시스템 여러분들께 커피를 사드리는 일이 올 수도 있고 제가 밥을 계산해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갑은 세 개 중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돈 써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내가 뭐냐 돈을 못 쓰는 상황이 어떻게 지갑은 이번 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완성이 되죠. 그리고 다음에는 보시면 여기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여기 검부리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진짜 하나만 들고 가야 돼. 이 더 이상 공간 수납 공간이 없어. 이건 여간 쉬운 결정이 아니긴 하지.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핸드크림? 핸드크림은 우리 스템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핸드크림은 패스하고요. 자 비타민. 비타민은 집에서 그냥 먹고 오면 돼. 네, 이거는 굳이 뭐 그렇게 들고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굳이 넣어야 될 필요는 아니고 집에서 옷 보면 되고 에어팟 에어팟 이건 일단 이거 약간 후보로 좀 볼게요. 지갑 약간 말씀드려 이것도 후보로 들고 향수 이것도 후보로 들어야 됩니다. 홍삼 이거는 집에서 비타민이랑 같이 먹고 오면 돼. 이건 패스. 립밤 나 말고도 립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없으면 그냥 내 친구로 해. 오케이, 됐어. 이 세 개 중에 하나다. 이 세 개가 뭐냐면 지갑, 에어팟, 향수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또 현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지갑을 들고 가서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사실 보컬을 쓰면 돼. 아니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 아 내가 지갑 못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아 그래 뭐 버커로 해가지고 뭐 내 이름으로 하면 되지. 아무튼 지갑은 그럼 패스. 지갑은 그렇다 치죠. 자 에어팟 막 대기 시간이 막 7시간 막 그래. 내가 아침 8시에 왔는데 막 밤 10시에 막 끝나야 돼. 아니 그냥 안 듣고 자면 돼 사실. 안 듣고 자면 돼. 그냥 안 듣고 자고 차에서 운동하고 밖에서 운동하고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 돼. 이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니라 약간 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향수. 향수가 없으면 안 되지. 기분이 좋아지니까 향수는 있어요. 향수 집에서 뿌리고 오면 된다고요? 없어지잖아. 지갑은 뭐 남긴 한데 내가 쓸 일이 없으면 지갑 못 들어가. 에어팟? 안 쓰고 스피커폰 부르면 돼. 향수는 없으면 사라지잖아. 결론은 향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만약에 그리고 촬영장 말고 내가 만약 무인도에 가는데 정말 여기 중에서 하나만 들고 가야 돼. 하나만. 사실 무인도에서 지갑이 뭐가 필요했어? 무인도에서 뭐 결제할 거야? 향수? 아니 거기서 기분 좋아서 뭐 할 거 나 혼자 있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저는 에어팟인 것 같아요. 에어팟. 왜냐? 아 이게 막 진짜 현실성이 있어요. 진짜 들어봐. 아 진짜 나 진짜 이 에어팟 전자기를 이용하면 이 에어팟으로 인해서 이 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에어팟을 분해가지고 어떻게 조립을 이렇게 잘 하면은 내가 볼 때 이 불을 네 이렇게 오늘은 약간 유튜브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하고 왔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또 해소가 되었길 바라면서요 오늘 또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인사해야지 하이 안녕. <웃음> 새콤달콤? 이거 먹어봤자 얼마나 가겠어 뭐 3만 핸드크림 발라서 되겠어? 전신 로션을 가져가야지? 밥을 먹어야지 이거 밥도 안 먹고 비타민 먹어서 되나? 립밤? 입술 말고도 싹 다 건조할 거야 립밤만 들고 가서 될 문제가 아니야 저희 에어팟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